검은 양팀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성공이야. 칼바크가 만든 중계장치가 너희가 처치한 차원종들의 잔류 위상력을 성공적으로 흡수했어. 그리고 그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창으로 보냈지. 그 결과 창으로부터 에너지 반응이 사라졌어. 아무래도 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 같아.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이게 다 너와 나타 덕분이야. 우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해요. 너와 나타 대원의 활약 덕분에 불러들이는 창을 침묵시킬 수 있었어. 이제 다시 지하의 수용소 쪽에 병력을 투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나저나 나타는 왜 아직 안 돌아오는 걸까? 슬슬 작전에서 복귀할 때가 됐는데. 그 아이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통신회선이! 칼바크 턱스씨, 당신 지금 뭐라고 했나요? 나타, 늑대의 아이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차원종을 처치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내가 곁에 다가온 것도 눈치채지 못하더군. 당신이 나타를 납치했다는 건가요? 대체 무엇 때문이죠? 내게는 이 아이의 힘이 필요하다. 걱정할 것 없다. 일이 끝나면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겠다. 통신 회선이 끊겼어. 칼바크가 나타를 납치하다니.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느 쪽이든 그저 변덕으로 그런 게 아닌 건 분명해요. 일단 이 일을 트레이너 씨에게 전달하겠어. 물론 쇼그에게도 말이야. 출동을 하는 건 그 다음이야. 너는 유하나 양에게 이야기를 들어봐. 그 아이라면 칼바크의 의도에 대해 뭔가를 알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또 만났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칼바크님이 나타를 납치해갔다는 거 말이야. 사실이야. 유감스럽게도 말이지. 하나야, 혹시 칼바크가 왜 나타를 노린 건지 알고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칼바크님의 말씀은 늘 어려워서. 어쨌든 어서 가서 나타를 구해줘. 부탁이야. 걱정할 것 없어. 나타는 귀중한 전력이야. 반드시 되찾아오고 말겠어. 뭐야? 나타가 왜 네 소유인 것처럼 말하는 건데? 나타는 네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 어서 나타를 구해줘. 인공지능한테 가서 위치를 물어봐. 지금쯤이면 위치 파악이 끝났을 거야. 아, 그만 좀 귀찮게 해. 최첨단 인공지능과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시죠. 무료로요. 어서 오십시오. 나타 대원님의 위치 파악 때문에 오신 거죠? 곧 휴게소와 수용소 일대의 스캐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타 대원님의 현재 위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원님. 스캐닝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나타 대원님은 지하 수용소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일반 격리구역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 곁에 칼바크 턱스 또한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충분히 주의해서 그분을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 격리구역에서 나타 대원님을 구출해 주십시오. 유사시에는 돌아와서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